안녕하십니까. 설득 박사 김효석입니다. 오늘은 전화 영업, 초보 영업인을 위한 전화 영업 잘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 전화 영업은 많은 초보 영업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의 차가운 반응이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전화를 거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전화 영업은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초보 영업인을 위한 전화 영업의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칼럼 형식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루틴을 만들어서 전화하세요입니다. 많은 영업인들이 전화 영업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차가운 반응이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화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에 전화를 거는 것을 루틴으로 만드세요.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전화를 걸어보세요. 이 시간을 하루에 루틴으로 만들어서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하세요. 또한 목표 콜수를 설정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20콜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초보 영업인이라면 하루에 10콜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적절한 시간에 전화하세요입니다. 고객마다 가장 적절한 전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바쁜 사람도 있고 오후에 여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컨디션이 가장 좋은 시간에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출근 시간인 오전 8시 50분에서 9시 사이는 많은 사람들이 출근을 준비하고 있을 때로 상대적으로 덜 바쁠 수 있습니다. 또한 퇴근 시간인 오후 6시에서 6시 30분 사이는 일과를 마무리하고 여유가 생기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직급이 높은 사람들은 주말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토요일 오전에 전화를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의 열정과 성실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전화는 단순히 첫 만남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세요. 여러 번 전화와 대화를 통해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전화 영업을 시작할 때 이 고객과 1년 동안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세요. 한 달 안에 결과가 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연락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화의 주요 목적은 방문 약속을 잡는 겁니다. 이 첫 번째 통화에서는 간단히 소개하고 방문 약속 잡는 데 집중하세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효석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직접 찾아뵙고 싶습니다. 시간 괜찮으실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전화 영업의 세 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1. 루틴을 만들어서 전화하세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목표 콜수를 설정하고 꾸준히 전화하세요. 2. 적절한 시간에 전화하세요. 여러분의 컨디션이 좋은 시간에 전화를 걸고 고객의 패턴을 파악하세요. 3.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전화는 방문 약속을 잡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이 세 가지 원칙을 실천하면 전화 영업이 훨씬 더 쉬워지고 효과적이 될 것입니다. 꾸준히 실천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여러분의 영업 능력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